자, 어떻습니까? 하하 이제 아는 척 하시는 거 뭐. 아니 방금 아는 척 하셔야지. 아니 이게 당신도 이 이득만 챙기는 이득충입니까? 자, 이곳을 고칩시다. 이거 지금 가격 한 2만원대 할걸요? 여러분들도 사서 하세요. 오늘 밤새면서 할걸 아마? 어? 저기 또 있다. 우리 친구. 그리고 여기 농장은 이제 내거야. 스프라이트. 여기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모든 걸 책임져. 책임져네. 보자. 그럼블. 그럼블은 대문자 G를 가진 심술쟁입니다. 짜증을 잘 낸다. 왼쪽 위가 살짝 애들이 좀 뭔가 많이 화나있네. 이런 곳은 굉장히 평화로운데 애들 인성이 살짝 뭔가 살짝씩 뭔가 뒤틀려있네요. 희한하게. 안녕하세요. 바로 앞에 퀘스트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내 겁니까 이제? 오, 큰 동물이래. 어. 어? 진짜요? 큰 책을 사용하여 요거를 넣으래. 요거는 상자 같은데? 보관 상자? 큰 책? 이것인가? 헉! 구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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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꾸며야겠구만. 여기. 오케이. 구축. 오. 문 쪽이 그 이쪽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두면 딱 맞겠다. 좋았다리. 또 있는 게 뭐였지? 나무 터는 뭐야? 나무 심는 턴가? 조카, 공부 레이저 받은 지 일주일째인데 화끈거리는 피부가 좀 났네요. 청소년 정원은 손으로 손으로 여드름 뜯지 말고 덱도 적당히 돌려서 피부를 가꾸라고. 그거 근데 진짜 아프긴 한데 한번 받으면 되게 좋아요. 사면 밤새 한다는 말에 곱병 뒤꼈는데 체크하는 순간 뿅 가버렸다. 다뱀 인정합니다. 그쵸. 나무 터는 나무를 심는 건가 봐. 이런 데도죠. 좀 넉넉하게. 시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물통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물통이랑 그게 있네. 아까 그래서 우리 여물 얻었잖아. 이거는 여기 앞에 바로 두면은 애가 못 들어가니까 밥은 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곳은 이런 데 놔야겠어. 이렇게 하고. 보통 삼시세끼 그 바다목장편 보셨나? 물도 바로 이렇게 옆에 있거든. 이렇게. 지금 뭐 입양한 애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가고요. 다 했어용. 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로플? 걔 엉덩이만 보여주는 애인데? 와, 얘가 우유를 생산하는구나. 이게 문제였구만. 어? 셀리움 샷. 이렇게 하면 얼굴을 보여주는. 어, 알겠습니다. 셀리움 씨앗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작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군. 셀리움 꽃? 셀리움 꽃. 셀리움 꽃. 어디 있는 것인가? 그 꽃. 어? 이거 아니야? 맞다. 이거잖아. 바로 앞에 있네? 그 꽃. 자, 그럼 요거를 공예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셀리움 시작. 그래서 오오오, 이거 뭐야, 이거 눈뽕. 그래픽 최고로 하니까 이게 태양 보면 눈뽕이 있구나. 오늘마저 이득스님 그곳 눈사주 밸리. 사탕 맞는 고맙습니다.
얘네 세 명은 가족인 것 같죠. 그리고 얘가 친구가 없어 보이니까 얘네 둘이 친구거든. 내가 보니까 얘가 친구가 없어 보이니까 내가 친구가 되어주자. 어? 야 뭐야 너 왜 나 엉덩이 안 보여줘? 너 임마 내가 셀리움 씨앗 이거 들고 있는 거 알고 이거 아주 이놈이 일로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먹이 냄새가 나니까 이게 엉덩이를 안 보여주네. 셀리움 냄새를 아주 맡아버렸구만. 야 자면 안 돼. 들어 자면 안 돼. 피곤한 건 알겠는데. 오. 어. 가끔씩 와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을 모아라. 오. 음식과 물을 준비해두면 행복할 거다. 오, 알겠습니다. 옥사다리. 아! 여기 있다. 야, 살판 났냐? 인생? 인생 좋냐? 어? 좋아. 먹이 걱정 안 해도 돼. 보살핌 너무 좋아. 살판 났네. 야, 여기 너 혼자 다 쓰냐, 근데 이거? 큰 거를? 다른 애들 못 쓰나? 하나밖에 못하네? 뭐 있다. 야, 너 이거, 이거 스타듀밸리는 이런 공간에 한 3, 4명 있어가지고 애들끼리 막 먹고 사는데 이 게임은 무슨 1인당 1집이네? 여기도 똑같은 건가? 세상에, 이것도 똑같잖아. 전세요. 이거 이름 바꿀 수 있나? 이름 못 바꿀걸요, 아마?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풀어주기밖에 없어. 이름은 아마 못 바꿀 거야. 네 이름은 온도니. 온도니가 온도니로 할게요. 온도니. 큐티언이 생각나서 온도니로 하고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남쪽 농장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농장 거주 일꾼이 없다. 동물 관리. 농장의 청결함 최고. 창출된 가치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다가 까먹은 건데 여기 경치 보세요. 가끔씩 우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사는 거를 잊고 살죠. 스타듀밸리 때도 그랬죠. 우리는 귀농을 하러 이런 귀뚜라미, 귀뚜라미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귀뚤귀뚤하는 거? 소리를 좀 더 키울까요? 귀뚤귀뚤하는 이런 소리들, 이런 평온함을 얻으려고 왔는데 어느새 우리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저 보면 가오리가 날아다니는구만. 자, 이거 물은 어떻게 채워주지? 근데 가끔씩 오면 그냥 물이 채워지는 건가? 어쨌든 그건 그렇고. 미스터 캣은 S를 입양했다. 가오리는 고맙습니다. 설마 이거 내가 지금 셀리움 씨앗을 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엉덩이야? 하긴 자연의 세계는 냉정하지. 먹이가 없으면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닝겐. 엉덩이나 보거라. 엉덩이를 보거라. 좋아. 뭐 먹이랑 오! 목장 동물들 네이밍 예상 SASSIN 크리테. 잊지 말줬네. 고맙습니다. 이거 낫으로 이걸 벨 수 있었지. 여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베어버리죠. 그리고 무슨 아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우리 나무 밑둥까지 베어버린 부분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이런 씨앗을 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전부. 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밑둥까진 베어버리지 말아라. 베면 벨수록 좋긴 한 건데. 잠도 안 자고 약은 무엇? 기능은 원래 저런 겁니까? 세계관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이제 판타지 세계니까 판타지 여기는 다 잠을 안 자,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어우 새소리 시끄러운 거 봐. 아빠 사실 배경 소리보다 아빠 목소리가 더 졸려. 마치 점심 먹고 듣는 클래식 라디오 진행자 목소리 톤이잖아. 애초에 그런 게임인데 뭐. 사탕만님 고맙습니다. 그 지스타 가서 저기 울산 큰고래님도 봤는데 백설향님도 뵀거든요. 백설향님도 뵀는데 저한테 스타듀밸리 너무 잘 봤다고, 틀어놓고 자면 너무 좋다고. 뭐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런지. 스타듀밸리 틀어놓고 자는 거에 이어서 이것도 이제 인정합니다. 옥녀님 동백 성공했을 때 뭐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각각 게임이 약간 성질이 다르죠? 하스스톤이나 히오스는 이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이런 게임은 이제 다 같이 귀농하는 귀농 생활을 보는 거니까. 시린님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배경 소리하고 새소리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배경 소리하고 새소리는 잘 안 들려요? 이런 게 잘 안 들리면 소리를 좀 키워주려고. 일단 잡고 이것도 잡고. 아 잘 들려? 다행이다. 다행이요. 아 야 저거 오늘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화산 분출.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다 좀 애도를 표하고 안전하시길 빕니다. 깜짝 놀랐어 나도 그 네이버 검색어 보고. 아니에요. 저한텐 졸리지 않고 재미있는 방송이에요. 간간한 맛이라 좋아요. 백설향님의 방송이 워낙 매울 뿐. 성격이 아. 다른 거니까 뭐. 자, 휴한테는 막대기 묶음? 어? 농장 일꾼으로 고용을 할 수 있네? 야,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버섯. 물고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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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구나. 이거 꺼무이키에 근데 없던데? 꺼무이키에 이런 거 정리해두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리해야 되나? 하긴 이 게임을 안 하더라고 다. 사람들이 한글화가 된 줄 모르고. 네, 글피시 말고 요거 DPC 한번 먹여보자. 아 이것도 마음에 들어. 근데 네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 게임을 하시네요. 항상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푸라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 오 계란이 최고다. 예로부터 호감도 시스템이 있는 게임은 갓겜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왜 남자 호감도를 높여야 하는 거냐? 뭐 어쩔 수 없죠. 버섯 싫어하네. 계란 먹을 때는 막 12% 올랐는데 버섯 먹으니까 1% 오르네. 맛잘알이네. 얘는 네클이랑 그 계란이다. 네클 계란 비싸면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여기 왼쪽 아래 보면 몇 년 차인지도 나와요. 일단 퀘스트를 완료를 합시다. 안정감이 느껴진다. 오 실종된 우리 동료 선원들. 아 나이리씨다. 안녕하세요. 아, 이 가족들이라는 게 그 락하고 걔 있잖아. 걔 누구지? 걔 성질 더러우네. 이렇게 찾아주는 거구만. 어? 누군가 있다. 여기 분들은 근데 그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탈모가. 동양님은 스팀 게임하면 게임 패드 어떤 걸 쓰나요? 저 액박 무조건. 큰 놈이니 작은 놈이니 피셔맨이시다. 야 이거 정말 제가 누굽니까? 어? 저 미스터 캐시에요. 네? 저 미스터 캐시라고요? 뭐야 이 노래? 이 노래 무엇? 판다리안에 온 것 같은데? 얘들아 물어. 아저씨 아저씨 미스터 캐시잖니. 최선을 다해서 땡기겠습니다. 이거 물고기 주면 좋지. 그리고 물고기도 가져가고 대회도 하고. 오 레이스 피셔 이건 뭐 어떻게 하고.
바로 던져, 바로 던져. 어이, 어? 밑에 뭐 물고기 색이 약간 심상치 않은데? 바위 색깔인가? 물어주겠니? 물었다. 이야, 캐스팅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야간 낚시네. 야간 낚시 이거 좋지 아주. 야, 이놈은 즐기다 즐겨. 야, 어차. 우야, 미쳤다리. 오, 빨리. 가만히 있자 이제. 얘도 대물이다. 커. 큰 거 잡고 싶다. 얘 왜 안 무냐 근데. 물었다. 오우, 이건 챔질이. 오, 야 이거 안 당겨. 오우, 야 근데 작은데 뭐 이렇게 힘이 좋냐. 오른쪽 위에 내가 낚은 물고기들 막 나와있네. 개수로 따지면 작은 거 여러 마리 잡는 것도 좋지. 에이, 근데 품질도 좀 따져줬으면 좋겠는데. 76초. 그러면 물었다. 이게 낚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제 찌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왔다 갔다 해주는 게 DPC 낚시. 이거 물고기 종류도 굉장히 많네요. 자, 60초 남았다리. 60초 남았다리. 이것도 작은 놈이다. 오케이. 근데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그 이거 토너먼트 대회잖아요. 근데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기분 탓인가요? 놀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놀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야, 이건 토너먼트 대회야. 세상에 빨리 낚시를 해갖고 제일 많이 낚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사실상 지루해서 그냥 나 놀리려고. 주변에 낚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오, 야 이거 이쁘다. 프린세스 피쉬. 하긴 그래서 픽처맨인가? 프린세스 피쉬 이뻐. 그리고 물고기마다 일러스트가 다 달라. 오른쪽 위 보면은 올라와라. 아, 어, 응? 뭐예요? 뭐야? 짜게 제발. 짜게. 올라. 오. 뭐 비록 경쟁은 아니지만 제가 이겼습니다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다네. 오른쪽 밑에. 내 말 맞네. 낚시맨이잖아. 아니 그리고 한 번 더 할. 그러네. 무한 퀘스트였네. 뭐야, 1등 아니면 입국 허세였던 거야. 더럽다. 1등만 기억하는 농촌. 진짜 피시맨이었네. 그리고 휴. 야, 요거 하나 주자. 신화의 물고기. 응. 어? 이야, 야, 신화 한번 먹으니까 이게 어머, 바로 한 80%가 바로 차버리네. 잠을 못 자신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래. 아, 지금 들러, 나중에 들르지 말고. 옥시새끼. 흑마법사님 고맙습니다. 타임, 시간이 없다. 아, 얘 괜히 했나? 얘 좀 게을러 보여, 봐봐. 피하지방 나온 거 봐. 나랑 똑같이. 이렇게 하체에 피하지방이 좀 나온 애들은 움직이기 귀찮은 애들인데 잘못 고용했어. 벨트 때문에 내가 몰랐어 이거. 옷 박시하게 입고. 아이씨, 빨리 가. 아니 이스독스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고. 아 잠깐만, 내 동장 좀 잠깐 들립시다. 아니 근데 잠깐 딴소리 하자면 가는 김에
제가 요즘 홍삼을 먹고 있거든요. 시청자분이 선물해 주셔서 너무 좋은 홍삼을 선물해 주셨어. 이게 몸에 받아 이게 막 그 나는 몰랐는데 좀 막 불끈불끈 한다니까 이게 진짜 아니 이게 그 불끈불끈이라는 게 진짜 막 힘이 막 이렇게 그냥 없던 힘도 막 심장이 막 끌어오르면서 막 그렇대. 몰랐는데 괜히 막 좋은 게 아니더라고. 어른분들 막 괜히 우리 아버지도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홍삼 안 먹는다고. 이게 몸에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어? 여기 나무 심어요. 이런 것들 찾아서 심어줘야 돼. 40을 할게요. 막 그게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 홍삼이. 이것도 펴주고. 어우 시끄러워. 잠을 안 깰 수가 없어 이런 거. 불끈불끈하면 뭐 하냐고요? 뭐 하긴 히오스 아직 그걸로 맵도 잘 보이고 그만 맵도 잘 보이고 피지컬도 더 좋아지고 장법도 좋은 타이밍에 넣을 수 있고. 그걸 어디 쓰겠어요? 히오스에 써야지. 어디 보자. 어디. 오케이. 저 이거를 리젠 되는구나 보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은 이 배낭에 무게가 없네. 그 아주 그 스타드밸리 거시기 그 아주 내 배낭 정리하느라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는데. 휴 어딨냐? 일단은 큰 거는 큰 것끼리 좀 지워주고 제거해주고. 내가 이거 갖고 있잖아. 어이구 그다인? 응? 그리고 좀 차별하기 싫고 옹기종기 살게 하고 싶은데 작은 목장을 어디에 둬야 이쁘다는 소리를 들을까? 아 요거 쳐다보게 하면 되겠다. 거시기. 네. 이게 작다고 해도 이게 커요 꽤나. 죄송한데 그리고 그 목장인데 명색이 문이 왜 다 열려. 이상하네. 원래 요즘 여기 목장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가? 방임주의? 어떻게 도망을 안 가는 거지? 이러면 다 들어와서 먹이 있으면 먹이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희한하단 말이야. 방목하는 건가? 그래? 이거 좋다 여기. 딱 들어와서 대관령 해버리네. 그래, 이건 뭐냐? 여기는 씨앗을? 이런 건 못 심고 요걸 심는 건가? 오 때걸룩? 때걸룩인가요 이거? 혹시 여기 욘더 하시는 분들 나무 왜 심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뭐지? 아 목재 확보 열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채를 꼬셔야지.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거구만. 오케이 만든다. 필요한 것만 만들고. 어디 보자 우리 친구. 야 저기 또 친구 없는 놈. 내 친구가 되어줄게. 예이씨 너 또 엉덩이 안 보여주네. 냄새 맡았냐? 진짜 아 이러니까 또 죽이 싫네. 줘 제발 부탁이야. 알았어 줄게. 일로 와. 생기발랄하게 뛰어오네. 거참. 일로 와. 일로 오세요.
그렇게 귀엽게 때려 달려오지 마. 심쿵하네. 그래. 쓰다듬어줘야지. 안녕. 온돈이, 너는 옹동이. 넌 동이다, 동이. 안녕. 너는 돈이고.